한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 대한 공격 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대통령실 김대남 전 행정관이 서울보증보험감사직에서 사퇴했습니다. 하지만 한동훈 대표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고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당무감사에 착수했습니다. 보도에 유호정 기자입니다. 지난 7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동훈 당시 당대표 후보를 공격하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. 한동훈 대표는 이와 관련해 감찰 진행과 함께 법적 조치까지 시사한 한편 이를 키우고 있다는 당내 비판도 정면 반박했습니다. 이런 행동들은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. 뭐 별거 아닌데 넘어가주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던데요. 구태 정치에 익숙해져 계시는 것 아닌가 기강을 바로 세우겠습니다. 김 전 행정관은 논란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 2일 탈당했지만 당 윤리위는 당무감사에 착수했습니다. 이분이 문제가 되는 행동들이 당원일 때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충분히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. 당원 신분일 때 이루어진 일이라 허위 사실 유포를 통한 당원 당규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. 김 전 행정관은 결국 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직에서 자진 사퇴했고 당 조사에 협조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.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.